이런 것들 구분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관심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중이라기에는 좀 힘든 머리라서 시즌을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시간.
박재 선수. 저도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약간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좋아해요. 오, 어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기하의 부럽지가 자, 오늘 마이크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부럽지 않아. 이게 정말 노래는 다 같이 따라볼 수가 있는데 이거 따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보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야 되거든요. 옆 사람한테. 아, 그리고 강윤 선수 바라보시고. 반말이야. 아, 반말이 괜찮아요. 반말 괜찮네요.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얼마든지. 나 괜찮아.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1500m 준주 결승전에서 보글을 한 7번을 만지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루틴들도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뒤에 순위 있다가 민정이를 밀어주기 직전에 순위를 또는 맞아. 그 장면의 순위를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또 요즘에 주접 댓글, 주접 질문, 응원 메시지 많이 남기시는데 팬들이 남겼던 주접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존재하겠고요. 우리 정재호 선수 마이크 한번 봐주실까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정재환 솔직히 거품 많이 이랬다라고 제가 사실 상처를 살짝 받을 뻔 했는데 깜짝 놀랐죠? 네 근데 그때 점점점 태어나니 언블리버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게 정말 재밌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시청자 소송이잖아요. 네 제가 정말 감독을 모셨는데 감독님의 사랑하는 마음 받아서 주전 한번 멘트 한번 감독님께 한번 해보세요. 언니가 키 크는 영양제
역시 우리 박재훈 선수도 이제 김하람 선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깻잎 논쟁과 새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먼저 김하람 선수한테 물어볼게요. 깻잎 논쟁 질문 안 봤습니다. 질문이죠. 우리 이길